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5톤 롱덤프 구변 완료되어서 입고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5톤 메가트럭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17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2015년식 차량으로 요소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매연 절감장치가 기본 장착되어 출시된 모델입니다. 마력수는 280마력이고요. 기존에 한 환경업체에서 증개 차량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매입하여 저희가 롱덤프 차량으로 구변 완료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롱덤프 차량으로 구변하면서 새 적재함의 PTO 장치, 뭐 정품급 실린더 등 모든 부분을 신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품 덤프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롱덤프로 제작되어서 적재함 길이가 3m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적재함 길이가 긴 만큼 뭐 중장비 운반이나 조금 더 많은 짐을 운반하시기 편리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차량은 저희가 구별하면서 적재함 보관까지 잘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함 바닥은 저희가 13.5T로 보강을 해 두었는데요. 중량 구변까지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검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매하시면 추가 보강 없이 현 상태에서 뭐 굴삭기 운반이나 중량물 운반 시 바로 현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증개 차량에서 저희가 덤프를 구변하였기 때문에 축 이동 없이 뒤에 방통 부분만 교체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간거리 이동 없이 저희가 구변하였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좋은 차량이라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운전석 실내 모습인데요. 신차 출고에서 현재까지 1인 신족 관리 운행한 차량으로 기본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실내 클리닝을 실시할 예정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17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답게 엔진 컨디션 상태도 좋은 상태이며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식 현대 5톤 메가트럭 적재함 길이 3m로 제작된 롱덤프 차량이 구변 완료되어 입고되어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고요. 덤프 작동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덤프트럭 외에도 연식별, 턴수별로 다양한 덤프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덤프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